배정규님이시고 본명은 배우주님이십니다. 우자가 도우루자에 돌주자. 그래서 보는 일을 쉬지 말고 하시라. 그런 진리의 메시지가 본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연호는 김재은님이시고 단은 천지부모단에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사회를 보신 배광원님과 중앙은 최성면님 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주 교도님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입교식을 축하해 주시러 오신 가족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는 입교자보다는 아저씨께서 소개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암교당에 3년째 다니고 있는 배성혜라고 합니다. 배우주 교수님 둘째 아들이고 올해 작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로 군 대체 근무하면서 근무는 평택에서 하고 있고 결혼을 올해 6월에 해서 서울 신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주말 보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아버님 소개는 본인이 네, 아버지께서는 대구대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는 교수직은 그만하시고 임상심리 쪽인데요. 임상심리 쪽에서 당사자들에게 강연하고 당사자들과 함께한 활동을 하고 당사자 가족치료에 많이 중심을 두어서 연구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서 하셨는데 지금 주류의 임상심리학계와는 다른 의견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주류 임상심리학계는 이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배우주 교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정신장애라고 불리는 게 일종의 성향인 거고 마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의 기질을 자,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가 포용을 해야 한다. 가령 조울증 같은 경우에 조증 상태가 있고 우울증 상태가 있고 주변인들은 힘들지만 조울증인 사람들이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거든요. 약간 우울증에 있다가 조증에 있는 상태일 때 좀 기분이 업된 상태일 때 훌륭한 예술 작품을 쏟아내니까 이런 사람의 재능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이 사람이 그런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제기하도록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한다. 이 사람이 치료의 대상으로 바꿔야 할 대상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교류임상심리학교에서 철저한 협업을 받고 있고 관련 당사자들의 소수의 매니아층을 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에도 거주를 하시면서 좀 공부가 좀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소수의 매니아층을 건드리느라 자녀들의 교육에 소홀할 때 어머니 홀로 이 두 아들을 기르느라 많은 고통을 하셨고 저희 두 아들이 좀 얌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모범적으로 자라났으면 어머니께서 덜 억울했을 텐데 자녀들 또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머니를 공격하느라 아버지도 소홀하고 자녀들은 어머니 제일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자녀들의 사춘기 시절인 20대 초반이 다 지나갔기 덕분에 지금은 자녀들이 어떤 참회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자녀들이 지금 올해 다 같이 결혼을 해서 어머니께서 어머니 덕분에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많이 보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만 저희 형만 이름은 배문호이고 저희 형이 키의 유전자를 다 가져간 바람에 저의 좀 안타까운 경우가 저희 형은 지금 근무는 서울에 와가지고 회계에서 합니다.
회계사 된 지 한 4년, 5년 돼서, 처음에 1년 차 때는 그게 신입으로 쭈구리처럼 있었는데, 이제 문의왕이 되어, 덩치도 커지기 시작하고, 허리를 펴고, 회식자리에서 마음껏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가장 전성기였고요. 회계사로 활동을 하면서, 회계사의 지식을 주식 공부하는데 많이 접목을 해서 재무제표 보는 법이라든지 관련해서 책을 써서 책을 쓰고 주식 해부학이라는 좋은 책을 썼고요. 또 강연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가끔 재능기부로 학교, 뭐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회계사 진로에 대한 강연도 하고 또 주식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도 강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형은 대한민국이 어떤 경영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그래서 경영 경제를 좀 제대로 가르쳐서 워렌 버핏 같은 유명한 경영자들이 나올 수 있는 형은 혼자 투박했거든요. 근데 학교를 자기는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 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려서 제 형수님 되시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김소형이고요. 저희 형수님은 회계법인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형수님께서 거제도 나오셨고 아주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훌륭하신 분이라서요. 또 아름다우신 분이고 저희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님의 어머니께서 거제도에 동부교회 다니시고요. 저희 형수님께서도 문유스님 종소에 관련해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 저희 형이 많이 형수님에게 의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먼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기가 뭔지 잘 몰라가지 뭐라고 말 못하겠고요. 공부기에 작은 애가 워낙 성실하고 잘해갖고 관심이 좀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인기로 하셨어요? 네. 4명 교단에서. 네. 4명 교단에서 인기로 나를 시키셨어요. 저희 이름은 윤덕화라고 인기로. 본인 소개 손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겠죠. 본인들이 소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요. 네, 보호장. 아이고. 네. 제가
제가 조금 있다가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있어서 그때 제 소개랑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고요. 교수님 가족이 있으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말씀만 듣고 예, 오늘 처음 다뵈 뵀었거든요. 예,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또 그 되게 아담하고 따뜻한 교단이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예, 제가 저기 초대도 처음 받고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낯설었는데 예. 너무 따뜻한 곳이어서 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정리장 쪽에서는 서부정리장에서도 유공 쪽으로 가다 보면 100m 가다 보면 측에 사로니아라고 가지고 이제 4층에 연대심리장 같은 일이라고 거기에 이제 원장님이고 부원장님인데 그 종교는 달라요. 종교는 가톨릭이고 기독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축하해 주셔서 오늘 와줘서 참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정 연준 생활을 한 게 지금 5년 반 정도 됐거든요. 거의 사회생활을 접고 연준생활을 한 5년 반쯤 됐는데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상담실에 제 방을 하나 꾸며주겠다고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감 자기 뒤 고인이 만들어주겠다. 그냥 아들 일만 하시라 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제 지난주에 상담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에 살다가 거처를 다시 대구로 옮겨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5년 만에 운전 생활을 접고 이제 사회 생활을 다시 시작할까. 저한테는 좀 고마워요. 오늘 우리 가장 축하를 드려야 될 분 배우준 교도님의 입장이 있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입교하시는 배우주 교도님의 바로 소원과 불교 소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불교 입교식 발언 소원문 배우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을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직장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했던 아내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 문제, 돈 문제로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머리 숙여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두 아들 문호와 문영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매일처럼 밤늦게 귀가하고 주말에는 종일 성만 잡기에 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대화를 원했던 시기에 제대로 대화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참회합니다. 신혼 시절 식탁 진단을 의지로 장식했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함께 사는 동안 집에서는 손 하나 닦아가지 않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혹시라도 깨울까봐 세탁기도 돌리지 않고 청소기도 돌리지 않고 제 방에 드나드는 것조차 조심했던 아내의 배려를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과일죽을 갈아주었고 매끼마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었던 아내를 기억합니다. 차로 7, 8년간 매일처럼 저를 학교까지 출퇴근시켜주었던 아내를 기억합니다. 제 불찰로 생긴 수천만 수억원의 빚을 저 대신 갚아준 아내를 기억합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고 바람피운 제 행동을 무던히도 참아주고 수없이 용서해준 아내를 기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내 설금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가정을 굳건시키며 늘 제자리에 있어주어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해주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훌륭히 잘 키워주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 문호, 문형에게도 훌륭히 잘 자라주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상인교당 이학신 교무님으로부터 불교의 사상 고관,
원불교의 사상은 은관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직로병사의 네 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원불교는 우리가 천지음, 부모음, 동포음, 법률의 네 가지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설교였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저는 건강한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숨쉬며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 희망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 설금선이 있고 있고 두 아들 문호와 문호 그리고 큰 며느리 김수영이 와 있습니다.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빠를 더불어 용서해주고 새 출발을 축하해주는 제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제 귀한 며느리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이후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의 입교식을 맞이하여 이후로 저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3대력을 갖춘 삶을 살 것을 소원합니다. 즉,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발력, 그리고 경제의 자금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제 주관을 확립하여 살 것이며 신체 건강을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내나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돈을 벌 것이며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아끼며 귀한 곳에 쓰겠습니다. 오늘의 입교식을 맞이하여 이후로 저는 보통급 10계문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소원합니다. 1. 연구 없이 탈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연구 없이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5. 잡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악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7. 연구 없이 쟁투를 하지 않겠습니다.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않겠습니다. 9. 연구 없이 신교관 훈전을 요수하지 않겠습니다. 10. 연구 없이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상의 10계문을 지키며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의 자유력, 육신의 자활력, 그리고 경제의 자민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시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입교식을 맞이하여 제 입교 연원인 김재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정성껏 지도해주고 계시는 장교장 이학신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한식구로 챙겨주시는 장교장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4일 입교자 앞에 우주 피아노 좀 쳐주세요. 400원 계시네.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인 스스로 올리셨던 십계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빠른 시일 안에 부처님의 위력과 본인의 노력과 저희들의 후원으로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입교증을 올리겠습니다.
대문을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잘 닦으시라고 염주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배우진님께서 약속하신 그 십계문이라는 게 1차 십계문이고요. 모비에 또 이제 또 십계문, 모비에 또 십계문에 30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십계문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범람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입교식의 신고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께서는 뒤로 들어오셔서 나가시고, 네. 네, 고개를 흔들어주시고, 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문. 은혜로운 도심을 다하시어, 오늘 대우주 불자가 이러한 대조의 정법에 입문하여, 도우주, 돌주자, 대우주라는 법명을 원불교 장인교당 호법동지들의 축복 속에 거룩한 입교식을 올리며 저희 장인교당 가족이 되었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진리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참대원 불제자가 되는 신입교도 대우주 불자의 앞길에 법신불 사은님의 한량 없는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와, 진실한 믿음과 수행의 정성으로 정신, 육신, 물질로 끊임없이 공익에 힘쓰라는 법령의 메시지를 제대로 실현하여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돕는 그 일도 거룩한 공익의 큰 보은자가 되어 날마다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부처님의 종지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다시 한번 거듭 기원 올리오니 대우주 불자가 오늘 이 거룩한 입교식을 계기로 지난 과거 생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묵은 독자들을 말끔히 소멸하게 하옵시고 성장한 자성을 회복하여 순역 경계에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들이 더 맑고 더 밝고 더 훈훈한 불보살의 인격을 이루어 더욱더 더욱 깊은 신앙이 되어 지혜롭고 은혜로운 마음 공부에 지도록 거듭나서 가는 곳마다 선행을 쌓고 공덕을 심어 만나는 인연마다 상생의 선연을 맺어서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평화 안락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운 불자 되어 대중의 환영과 보호 속에 세상을 널리 유익하는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케이크에 불을 켜고요. 혹시 또 가족분들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크를 연구해주신 김재현님이 저도 대표님들 이 시간에 꽃다발 증정하신 것 큰며느님이 아버님에게 꽃다발을 8장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이 축하에 대신하시겠습니다. 도전 48장.
고소로 칠 때 다음 키는 뭐가 나와야 정상이라 꽃까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원물과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알고 있던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구나 알게 되구나. 그럼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도님들 포함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살아오셨고 어제까지 오늘 이제 눈을 또 왔지 않습니까? 잘 사신다고 생각할 때요. 그런데 어제 제 영화 보니까 두 가지 제일 첫째 장막이 나오는 게 인생에서 중요한 이틀이 있다. 영화 앞에 이제 나오는 말 중에 인생에서 중요한 이틀이 있는데 하나는 지생일이고 하나는 내가 태어난 의미를 깨닫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가 태어나야 세상이 있어야 인간 몸을 가져야 뭘 할까 하는 것이죠. 아까 노래에도 사업성 삼면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왔는가 정도는 알고 가야 인생 알겠느냐. 근데 그 첫걸음을 이제 뛰시는 거예요. 나쁜 말 하지 하면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에 천국에 가는 거는 뭐라 그랬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부터 어렵다는데 그건 좀 거짓말이고 낙타가 아니고 본래는 그 밧줄입니다. 밧줄로 바늘기를 끼고다 어렵다는 것은 이제 변명이 됐는데 그만큼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부자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대종사님도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중에 중근기 좀에 안다고 하는 사람이 승부하기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배우주 선생님은 내가 그런 쪽에 속합니다. 좀 안다 싶은 그 두 아드님은 식자층에 속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배우수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좀 인연이 하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만나자마자 굉장히 이제 가깝게 느꼈고요. 아, 당부 아닌 제가 먼저 조금 나이 먼저 들어서 이 당부를 드린다면은 특히 재원 씨 같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글자로 할 것 같으면 성대학 나온 사람은 다 도터지게요. 공부를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대종사님이 여기 밝혀놓으신 것을 글자로 아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법포를 받으신 분 있죠. 그 호경 씨하고 부사님하고 원불교 따져가도 저 사람이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월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이 끈을 잡아서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진작 이 원불교문에 들어왔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나중에 그것도 날라의 교도로 한참 다니다 그랬어요. 그래, 뭐, 특히, 이제, 그, 오늘, 사모님 오셨는데, 처음에 제가, 아니, 딸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우리, 또, 사모님 치고는 좀 젊어지고 해가지고, 실수도 많고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축하해 주시고, 특히 제자들이 축하해 주고, 소수자가 외로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우둔한 다수가 아닌, 똑똑한 소수가 끌고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문에 드신 게 그냥 축하하고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많은 대한민국 대학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선택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선사 126장 세상 만난 기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만, 지방에 1절만 보시겠습니다. 세상 만난 기법.
친구들은 이런 부모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잘해주고, 부모님을 두고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시고, 그럴까,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원교교 공부를 하면서, 공교육교의 부모원이라는 걸 알게 돼서, 부모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구나 생각을 했고요. 예전의 생각은, 어머니, 부모님께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왜 더 못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저희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육신 건강하게, 마음 건강하게 있어서 말도 못할 거고, 사회생활도 못할 거고, 그런 것도 못했을 건데, 저희 부모님들 덕분에, 저도 잘 살았고, 저희 형도 잘 살아서,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로. 부모님께 굳이 감사를 드리고, 원망심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잘 저를 못했던 면이 많은데, 오늘 계기로, 저도 더 불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공을 드려야겠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또 경상도 남자 특유의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전화도 잘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저희 아내가 장애가 있을 때 문자를 못 찾으세요. 어제 아버지한테 문자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없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저 또한 이것도 공부 삼아 감사 생활도 다 공부 삼아 하는 거고 불공도 공부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삼아 말해보자.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형한테도 말 못하는데요. 이게 형도 사랑합니다. 형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죠? 어머니도 사랑하고요. 대표님들 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의 자극을 받아서 저도 계속 마음 공부를 꾸준히 잘 해서 저도 진급하고 저희 가족들 모두 바라게 진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부는 한번 해야 되는데요. 안학교당 네, 3년을 다녔다. 공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십 년씩 도당에 다니시면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공부담을 발표한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저한테 더욱 정진해라라는 취지로 공부담을 말씀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접한 거는 3년 전에 제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2학년 다닐 때 로스쿨에 아는 형이 원불교를 다닌다는데 살면서 원불교를 처음 만났어요. 오, 원불교가 있던데?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어. 있어서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잖아. 딸기 종교하고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놀러 갔죠. 가서 갔는데 그때 수요일마다 정전을 해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요 마을 공부방이라는 걸 안학교당에서 두 시간씩 하는 게 있는데 정전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 불교 도리를 설명하시는데 불교 도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 접해 봤거든요. 별로 재밌다 싶어서 재밌다 싶었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연원이 이거 한 공부 한 10번만 와봐라 10번만 온 다음에 내가 떠나지 말지 이렇게 정해봐라 라고 해서 그 형에게 얻어먹은 게 많았기 때문에 10번을 먹으려 약속을 했죠. 와서 불교 교리를 듣는 게 재밌었는데 그냥 그저 처음에는 교리를 듣는 게 재밌다 라는 생각이었을 뿐 굳이 입교할 생각은 없었는데 입교를 하게 된 계기는 불교 교리를 설법하시다가 불교가 원불교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꽂혔어요.
대부분 저도 부도심이 아직 있는 것처럼 부도심이 있었는데 진리가 뭘까,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부도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한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물론 뭐 사회생활도 잘하고 뭐 불행한 것까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행복한 걸까 의심이 들었죠. 정말 더 참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원빈교회에서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왕 한번 오게 될 것 같다,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해서 1년간 다녔고 그 과정에서 이 법이 정말 훌륭한 법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원빈교회 다닌 소득을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원빈교회 덕분에 제대로 다 대마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업을 끊었습니다. 저 원래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원래 대구에 있는 부모님이 자녀를 서울로 보내면 자녀는 기숙사에서 엄마한테 이제 10분 뒤에 잘 거야 라고 말해놓고 술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열심히 술을 마시고 술이 너무 맛있었어요. 남들은 술 자리가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술 자리에 대박, 저는 술이 좋았어요. 술을 매우 좋아해서 매일 막걸리를 한 병씩 마시는 알코올 의존증 성향이 되었는데요. 끊지를 못한 거예요. 사고를 많이 쳤는데 제가 선배 때리고 보고 사람 치고 그러고 어머니께서 보시고 사고를 많이 쳤는데도 술을 끊지 못했는데 원불교회를 다니고 안암교단에서 탁설하는 걸 운영해서 지방 출신 사람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물 빌라를 하나 사서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럿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낙서에 살게 됐어요. 그전 집이 반지하방이라 곰팡이 닦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빛이 비치는 집으로 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학사에 살게 되었는데 학사에 살다 보니까 원빈교회의 계몽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사에 사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학사도 살고 원빈교도 내일 만났고 또 변호사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술을 마시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할 겸 술을 끊어와서 공부한 동안 술을 끊고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술을 안 마신 지 이제 3년이 되었네요. 술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시고 싶습니다. 당장 마시고 싶은데요. 참는 거죠. 평생. 그리고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청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전에 변호사가 되고 로스쿨에 들어온 건 적당히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로스쿨에 와서 측면이 있는데 법학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학 공부했기 때문에 법학을 처음 공부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적도 막 2점대, 학점 2점대 나오고 적응이 안 맞아서 변호사 시험에 내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게 취급되었는데 본별별을 다니니까 소원이 생겨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내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지만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이 사회의 불공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지만 나 또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재생의제 성불재중의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요. 재생의제 성불재중이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는데 이왕 노스쿨에 다니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더 재생의사의 성불재중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사회에 불공을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겠다. 내가 잘못을 잘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재미는 없지만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재생의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수단에 불과한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또 시험을 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칠 수 있어요. 저희 안학교사 교무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붙어도 너는 붙여고 시험에 떨어져도 붙여다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저의 인격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번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지 생각을 하니까 더욱 담담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어서 변호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법을 실생활에 잘 활용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치는 그 당일, 시험 시간 직전에, 학생들 막 책 읽어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시험이 막 3분 남았는데, 시험 3분 남아서 책 읽어봤자 별거 없거든요. 책 읽었고, 입점을, 입점하고 시험 문제를 봤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마치 아는 것처럼 풀어서, 아쉬웠으니까 저기 변호사 시험에 공부이고 덕분에 합격을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교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술을 끊고 변호사를 또한 공부교 다니면서 공부교 청년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올해 2월에 안암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몽베교 교법을 실생활에 잘못 활용하였습니다. 안암교당 부모님께서 들려줘서 시는데 하라는 마음 공부 안 하고 명예식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마음이 안 듭니다. 흥상스럽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몽베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을 알려줘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서로의 소원에 지지해주고 친구 때 서로 항상 서로를 기도해주고 의지하면서 공부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처럼 방황했었던 30대 청년들이 몽교계 국법을 만나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참 몽교계가 지금 청년회가 잘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몽교계가 청년 도도들이 많아져야 몽교계의 미래가 있는 건데 걱정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남자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어요. 저도 더 일찍 만났으면 사고를 안 치고 더 좋았어요. 청년들이 만나야 돼요. 교단 차원에서 청년회에 대한 비전이 있을지 각 교당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안암 교당에서는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고 특히 뭐 중장년층이 뭐 사실 많이 해줄 수는 없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뭔가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마음으로도 기부해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일정들도 청년의 위주로 많이 관계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제가 덕분에 그다음에 계속 마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청년들은 일반 복도금을 지급했거든요. 청년들 관심사는 지금 대학교 선배가 나를 싫어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학교 과제가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이건 법대 규제라는 말이죠. 관심 없는데 청년회들이 힘들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좀 더 좀 뚜렷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청년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도 이제 공부 계속 잘 할 걸로 약속드리고요.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 많이 좀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봤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에게 신망을 받는 직업을 갖고 존경을 받는 위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힘들어하시는 스스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몽교교에 다녀주고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개문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부하라고 진급하셔서 행복하실 수 있게 바라고요. 저도 아버지께서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공부 삼아서 또 다시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부 삼아서요. 저도 공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니 휴지 넣고 아까 그 자기소개
정말 인간답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셨는지 몰랐는데 교수님한테 펼쳐진 주역식과 갑자기 등장한 강아지 초롱이 그리고 늘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돌보시는 정신장애인들을 보면서 교수님의 자책들 그 황당한 것들이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들을 버텨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곱고 착하신 분에게 도대체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분이 없던 교수님께 어떤 말씀도 전하지 못했고 그렇게 저는 교수님께 지난 상담을 마치면서 저의 개인적 고난으로 미뤄졌던 석사를 마치면서 바로 박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사를 들어보면 꼭 교수님 덕입니다. 교수님 정말 그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상부의 교수님이 계셨고 그때 교수님을 뵈었을 때 교수님은 사회 열대라고 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다음 카페를 개설하셨고 그때 엄청 행복하셨습니다. 나머지 세월 또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살겠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교수님은 늘 인간적인 전문가이십니다. 그 당시 저는 소위 사회 사람들이 말하는 온전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사람들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 교수님의 아픔이 저도 많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큰 고난과 외로움을 버텨야 했는데 교수님도 여전히 저한테 상상을 하고 계셨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의 능력과 진심을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속지 않고 교수님의 남은 생애 못 이룬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살아열쇠라고 하는 카페를 통해서 다시 만난 배정규 교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느꼈고 교수님의 서럽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며 결국 자신을 다시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분명하게 그날은 생생하게 살아있으셨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그날이 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대우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우주인데 정말 묘한 인연에게도 교수님은 그 우주라는 이름을 쓰시게 되었고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 대우주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으며 대우주가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신 가족분들과 저처럼 교수님을 열광적으로 기다리며 최고의 전문가의 부활을 고대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살아오신 배정규, 살아의 열대로 부활을 보여주신 배정규, 원불교로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을 통합하고 정리해 나가시려는 배우주님, 정말 깊게 고맙고 정말 깊게 사랑합니다. 최고의 인간적인 전문가 배정규 교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배우주님, 교수님을 사랑하며 늘상 교수님을 기다리는 저희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배우수로 다시 하시는 교수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전문가 배정규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제자를 대표하며 조국형 김민우 올립니다. 네네, 아내분이랑 배우진님 다시 나란히 서시고요. 네네, 같이 칼을 잡으시고 손까지 많이 잡으시고 불부터 끄시고요. 네, 옆에 축복 교통 하시던 분들 주세요. 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들 같이 해보세요.
크게 큰 시간이었고요. 다들 네, 말씀드린 대로 해주신 대로 이제 따뜻하고 네, 훌륭한 분위기에서 제가 듣고 싶었던 모든 내용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 얘기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얼마 전에 참석했는데 참석하기 너무 잘한 것 같고 오늘 많은 걸 배워갑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 깨가 쏟아지긴 하는데요. 이 마음 그대로 잘 갖고 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저희들 전체의 가족 사진이랑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가까이 모여서 가족 사진 한번 찍으시고. 예, 교무님. 교무님, 의자분에게 좀 부탁드리시고요. 교무님도 들어가시죠. 교무님, 의자 없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모님 옆으로 가겠습니다. 네, 교무님 가운데 서시고. 네. 저희 우리 경남 전속 동영상 파트와 사진 파트의 두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동영상 파트는 WKS 원음방송 최고 방송국에 근무하시고 대상여당에 근무하시는 그런 나오시는 교도님이십니다. 네, 교도님들 다 함께 나오셔서 예. 네, 하여튼 이제 제자님들 오세요. 오셔서 파트 찍으시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다 나올 수 있을까? 의자가 앉아야지 다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저희는 파트를 해보니까 저번에 제자님들도 따로 좀 찍고 싶어 하시니까. 자, 제자님도 쓰세요. 네네, 제자님이랑, 네, 원장님이랑 부원장님, 네. 네네네, 함께. 예.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 찍어봅니까? 다시 합니까? 뭐다 풀어. 오케이. 그래도 괜찮겠죠?